다음의 위험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 옥내 저장소의 구조가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하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보유공지 뭡니까? 12마리, 그죠? 12마리. 오리, 12마리 오리.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죠? 10배, 그죠? 10배. 그 다음에 20배. 그 다음 50배. 그 다음 200배. 200배 초과. 자, 그러니까 10배 초과 이렇게 되니까, 그죠? 10배 초과 이렇게 되니까, 자, 10배 초과, 20배 초과, 50배 초과, 200배 초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배인 경우에는, 그죠? 1, 2, 3, 50이다, 그죠? 이것은 보유공지가 얼마? 1m, 1, 2, 3, 2m, 3, 3m, 1, 2, 3, 5m. 그 다음에 200배 초과인 경우는 10m를 이격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지정 수량분의 10배 이상, 10배, 10배, 뭡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얼마가 되는가? 그죠? 뭡니까? 10배인 경우에,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1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겠고, 20배.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수량 배수를 구했을 때, 그죠? 지정수량 배수 값이 몇 배가 되는가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그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아세트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이산이라든지 초산, 여기에서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어이산, 초산, 그죠? 어이산, 초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성은 2석유류 같은 경우는 200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2000리터분의 3만이다, 그죠? 3만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15배, 그죠? 15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아가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요것은 아세톤은 수용성, 그죠? 그 다음 피리딘 수용성,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수용성,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성, 수용성, 수용성.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정수량이 40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4분의 5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4분의 5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얼마 나오는가 하면, 얼마 나오는가 하면, 4분의 5천 얼마 나오는가 하면, 요것은 12.5배가 나옵니다. 그죠? 12.5배. 여기에서 아세톤은 400이죠. 400. 그죠? 400분의 5천 이렇게 하니까 12.5배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는가? 그죠? 클로로벤젠,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은 비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1000리터가 됩니다. 지정수량이 1000리터. 자, 여기에서 1000분의 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10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글리세린 한번 볼까요, 그죠? 글리세린.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중클 아니에의 글단매. 글리세린은 수용성. 에틸렌 글리콜 수용성. 수용성이니까 4000리터가 되겠죠, 그죠? 4000리터. 그러니까 4000리터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보유공지 이꼴은 1, 이것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3.75배가 나옵니다. 3.75배. 그죠? 3.75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12마리 오리에서, 여기 5배가 있죠. 그죠? 5배. 그죠? 5배.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잘라낼 때, 5배 초과인 경우에 1m, 10배 초과인 경우에 2m, 20배 초과인 경우에는 3m, 50배 초과인 경우에는 5m, 200배 초과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보유공지를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5배 이하인 경우에는 없죠. 그 숫자가. 그죠? 그래서 3.75배가 나오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15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2.5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0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예, 10배, 예, 10배 초과, 그죠? 10배 초과. 여기에 해당,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요 1m를 보유 공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 등급 2.1에 속하면서 동시에 제5류 위험물인 것은 무엇인가? 제5류 위험물은 우리가 외우실 때 유지, 그죠? 유지니니, 그죠? 유지니니, 아디히, 히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두 개 끊고 뒤에 두 개 끊는다. 지정 수량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10kg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200kg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100kg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위험 등급별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자, 지정 수량 200kg하고 100kg 이것을 우리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이 되는가?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질산 에스테르류, 동시에 제5류 위험은, 요것은 우리가 질산 메틸, 질매, 질에, 그죠? 그 다음에 NC, 뭡니까 또, NG, N, 라지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요것은 TNT가 됩니다. TNT, 트리니트로톨렌.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죠? 자, N2H4 히드라진하고 염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질매, 그죠? 질매, 그 다음에 질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NC, 니트로셀룰로스, NG, 니트로글리콜, N라지지, 니트로글리세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그죠? 뭡니까?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답은, 5번의 답은 여러분께서 1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4번에 해당이 되는 이것은요, 염산 히드라진입니다. 염산 히드라진. 이 염산 히드라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염산 히드라진은 히드라진 유도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히드라진 유도체. 염산 히드라진은 히드라진 유도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